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승환님 저 발음 때문에 왜 노래 저렇게 하냐 그러는데 대극장에서 안 들어봤죠. 이승환 콘서트 가본 적 없죠. 콘서트 가서 들으면 정확하게 들려요. 공간을 다 써야 되는 발음을 쓰다 보니까 안 돼요라고 발음하면 오히려 저 뒤에서는 안 돼요라고 안 들려 발음. 완전 콘서트형 발음이에요 저거는. 하 안 돼요 라고 해야 저기서 저 뒤에서는 안 돼요라고 들려요. 그대는 나에게 하면 저 뒤에서는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들려요. 그댄 나에게 끝없는 이야기 라고 해야 저 뒤에서 그렇게 들려. 간절한 그리움과 간절한 그리움 까지 해서 주는 거야 저기까지. 진짜 성악가처럼 하는 거예요.